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29회 정기총회와 신년 할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부산에서 열린 2018 세계선교대회와 한국선교지도자포럼, 시니어선교사초청 위로회 등한해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또 2019년 조직안을 발표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이사장에,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를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영훈 신임 이사장은 한국 선교가 복음으로 돌아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KWMA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규현 신임 회장은 연합하는 일에 가장 우선을 두고 사역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연합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행하실 줄로 믿고, 또그 일에 회원단체 모든 교회들이 좀더 연합하고 하나 되는 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더 많은 선교가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복된 좀이 턴을 하는 좀 그런 좀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WMA는 또 타겟 2030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22개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향한 2019년 계획을 밝혔습니다.